그럼 다음 좋은 일에 동참하실 분들 또 네. 주요 부탁드릴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저는 일단 그 배우로 활동하고 계신 공승현 님께 일단 공승현 씨. 네, 지목. 네.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목. 지목. 아, 네. 네, 지목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레이디스 코드 선배님의 선배님 중에 선배님의 네. 소정이랑 네. 이랑 세 번째는 누구였더라? 아, NCT 선배님. 네, 자니. 네, 지금 거기 있습니다. 네, 배우 공승현 씨, 그리고 레이디스 코드의 소정 씨, 그리고 NCT의 자니 씨. 그 세 분 지목해 주셨습니다. 또 네. 지목해 주세요. 네, 또 저와 함께 이런 뜻깊은 프로젝트에 함께 동참하실 세 분은요. 러브레이즈 선배님의 케이 씨와 그리고 SF9의 인성 씨와 다음 곡 준비하세요. 그리고 세븐틴 선배님의 버논 씨를 지목하겠습니다. 만세르 만세르 예. 아, 네, 그렇게 또 세븐틴의 버논 씨 그리고 SF9의 인성 씨 그리고 러블리즈의 케이 씨까지 지목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특별히 댓글 이벤트를 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중에 한 분씩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사인을 직접 보내드리거든요. 네. 네, 준비됐을까요? 네. 누가 진호 형. 아, 저군요. 오, 댓글이 사진 잘 나왔네. 감사합니다.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잊지 못할 덤붕이다. 선물이 될 거니까. 오, 전화 오셨는데요. 누구요? 또 생방송의 매력이죠. 그쵸. 네. 예, 전체 다 일단 좀 한번 읽어보시고. 아, 몇 개 읽을까요? 아니요, 엄청... 이제 40분 읽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골라야 되겠네요. 엄청 길게 써주셨네요. 진짜 감동이다. 문자도 오셨네요. 닉네임이 대돌조예요. 와, 정말. 이거 너무 많아서 읽어야겠네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지? 지금 팬분들이 사랑해요 막 난리 났어요. 아, 저희도 사랑합니다. 이게 카페에 다니는 거죠? 그렇죠. 네, 찾아서 봐요. 한번 봐봐야겠다. 네. 저는 또 이렇게 아우, 너무 길게 써서 솔직히 이거 어떻게 선택해? 고르기가 너무 힘든데 이렇게 네. 읽다 보니까 여기 조수민님 엄청 긴데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정말 진심이다 이거. 다른 분들도 이렇게 읽고 그쵸. 그 댓글에 댓글을 또 다셨어요. 공감된다고. 그래서 엄청 많이 달렸더라고요. 진정한 팬이네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궁금해서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네, 읽으면 되나요? 네, 네, 읽어주세요. 네. 조수인님께서 사랑하는 진호야 이런 걸 처음 널 봤던 7년 전 그 순간 오랜 시간을 돌아 기적처럼 다시 널 만나게 되었던 순간 그리고 여전히 두 발 맞춰 걸으며 내 곁에 있는 지금까지도 그간의 수많은 시간들 중 단 하루도 내겐 행복이지 않았던 날이 없었어. 늘 세상 가득 내 세상 제일 가는 진심 담아 최고의 노래만 들려주는 자랑스러운 진호. 언제나 팬들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꼬박꼬박 잊지 않고 표현해주는 다정한 진호. 이렇게나 예쁜 진호를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어. 매일의 진호를 보면 알 수 있어.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진호가 묵묵히 홀로 걸어왔던 그 길과 시간들 그리고 내 노력들은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걸. 내가 노래를 하고 우리가 네 팬으로 남아있는 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네 말, 네 약속, 네 진심 간직하며 매일을 보내고 있어. 네 팬으로서 이렇게 예쁜 진호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좋아할 수 있어서 행운이고 이미 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지. 고맙고 고맙고 또 고마워. 이 마음 잊지 않고 나도 오래오래 계속해서 온 진심 다해 우리 진호 좋아하고 언제나 곁에서 힘껏 응원할게. 또 우리 진호 아프지 말고 늘 행복만 하기. 화이팅. 사랑해. 네. 정말 또 한마디 해주세요. 너무 감동적인 글. 어떻게 안 울 수가 있어요? 저요? 아, 방송만 아니었어요. 좋았는데. 아, 그 너무 감사하고 7년 전에 저를 조수임님께 조수임님께 네, 그러면은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네네 네. 네, 접니다. 신호 이제 기대되죠? 네. 궁금하다. 이거 일단 내려가서 전체 댓글로 와.
이게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부를 수가 없더라고. 닉네임 갓진호님 계시네요. 어, 그래. 허기심 읽어봐야지. 와, 대박이다. 감동적이지. 네. 이렇게 와, 또 팬분들이랑 와. 소통을 하게 되니까 네. 네. 팬분들도 굉장히 지금 이 시간이 뜻깊을 것 같아요. 네. 또 직접 읽어주기도 하고 직접 다 읽고 계시거든요. 참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고르셨나요? 네. 아, 골랐는데. 네, 네, 골랐어요. 아, 죄송해요. 지금 1위하고 정리해서 골랐습니까? 네. 네. 어, 저도 그러면 그 댓글이 가장 많으신 분의 글을 읽어볼게요. 네. WLGN30님 펜타곤의 신원군, 우선 기부박스 337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목해주신 은빈양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흐흐. 펜타곤으로 데뷔하기까지 그리고 신원군이 가수라는 꿈을 갖기 전까지 보기와는 달리 힘든 일을 겪어온 것을 아는데 오히려 그게 더 견고하고 당당한 지금의 신원군을 만든 것 같아요. 예전에 겪었던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누구보다 밝은 신원군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살짝 울컥하기도 하지만 힘든 기색 없이 너무나 빛나는 신원군 제가 항상 응원합니다. 그 모습의 매력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신원군 에너지가 기부박스 캠페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신원 끝까지 함께 가자. 응원할게요. 하트. 아. 아~ 와, 형님인 줄 몰랐어요. 아~ 어, 얼굴 빨개졌어. 어, 진짜 얼굴에 너무 빨개졌어. 아. 이런 분인 줄 몰랐어. 너무 슬프네. 아, 예, 이런 거 좀 약하거든요. 아, 정말, 아, 진짜 얼굴이 네. 실제로 너무 빨개지셔가지고. 네, 어. 진짜 너무 아직까지 이렇게 순수하시고 팬분들의 아, 마음을 그대로 알아준다고 아. 생각하니까 저 역시도 네. 기쁜데요. 이렇게 또 많이,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시고 네. 펜타곤의 악기를 응원하잖아요. 네. 또 그런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동 받으세요. 아, 네. 아. 기분 그대로. 네, 정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항상 말했다시피 저는 정말 제가 여기까지 있기까지는 정말 여러분의 그런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항상 여러분께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시선이가 되도록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우는 줄 알았어요. 그냥 눈치 봤다. 아, 진짜. 아, 네. 네. 아, 저도요. 네. 네. 어, 이제 이따가 댓글들도 다 보고 할 건데 아. 너무 이렇게 훑어봤는데도 너무 감동적인 글기도 많고 저희를 되게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사실 이렇게 네. 아는 경우 이렇게 그렇죠. 댓글로 보는 경우는 그렇죠. 그렇게 많이 네. 없으니까 되게 감동적이었고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고 네 감사하단 말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이렇게 펜타곤의 신원씨 그리고 진호씨를 만나봤는데요. 또 이렇게 또 기부도 해주시고 또 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이 되니까 굉장히 저 역시도 기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박수 저희 337 박수 아. 한번 하고 끝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